몰라. 약을 바르면 좀 나을 거예요. 아우, 근데 왜 이렇게 됐어? 아프겠다. 야옹이가 핥혔어요. 네? 야옹이가? 아니, 왜 둘이 싸웠나요? 야옹이가 옆집에 이사를 왔거든요. 그래서 나는 반가운 마음에 야옹이한테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아. 야옹이가 갑자기 꼬리를 딱 세우더니 공격할 거야 이런 표시를 하는 거 있죠. 그래서 워프도 무섭게 워프 이랬더니 갑자기 깜짝 놀라면서 잘 키웠어요. 그랬구나. 근데 워프 이번에는 워프가 오해한 것 같아. 왜냐하면 고양이가 꼬리를 이렇게 탁 세우는 것은 난 내가 좋아 이런 뜻이 있거든. 이런 표시야. 어? 좋아 라는 표시라고요? 우리 개들은 공격할 거야 라는 표시인데. 개와 고양이는 표시하는 방법이 조금 다르기는 하죠. 그렇구나. 내가 잘못 알았구나. 아, 내가 잘 알았으면 안 싸웠을 텐데. 뭐 지금부터 잘 알고 사이좋게 지내면 되지. 친구들, 우리 워프가 야옹이하고 좋은 친구가 될 수 있게 도와줄 거죠? 그리고 우리도 개와 고양이와 친구가 될 수 있게 많은 것을 서로 한번 알아봐요. 오, 개는 워프가 알려줄게. 그럼 고양이는 이 키키가 알려드릴게요. 서로를 이해하면 사랑의 하트가 반짝반짝. 개와 고양이의 친구 되기 대작전. 개에 대해서 알고 싶다. 먼저 생김새가 굉장히 궁금하다. 좋아. 우리가 얼마나 귀엽게 생겼는지 보여주지. 귀여운 멍멍이들 다 모여라. 멍멍. 킁킁 킁킁. 개는 냄새 맡기 선수야. 냄새를 잘 맡아서 사물을 구분할 수도 있지. 소리도 잘 들어. 귀를 움직여 소리도 잘 듣고 감정을 나타내기도 해. 꼬리로는 몸의 균형을 잡고 기분을 나타내기도 하는데 꼬리를 흔들면 기쁘고 행복하다는 표시야. 고양이는 다르다. 꼬리를 흔들면 무척 긴장했다는 표시니까 조심해다. 깜깜한 밤. 고양이 눈은 야간에는 사람보다 시력이 좋아서 잘 볼 수 있다. 발바닥에는 두툼한 살이 있어서 소리 내지 않고 조용히 걸을 수 있다. 고양이가 걷는 모습 우아하지 않나? 우아한 야옹이들 다 모여라. 생각해봐. 이게 우리 최선은 아닐 거잖아. 왜 애써 네 맘을 숨겨 자 나를 봐. 이렇게 금방 낚이는 시선 좀 더 가까이. 그렇게 말고 이렇게 포근하게. 작은 내 심장 소리에 감동하게. 함께 좀 더 있자. 우와, 고양이들 정말 예쁘다. 엄청 사랑스럽다. 드디어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하네요. 서로의 마음을 더 키워볼까요? 개와 고양이의 멋진 활약상 보기. 냐옹! 냐옹! 큰일 났다. 내 친구가 없어졌다. 누가 좀 찾아달라. 쌩! 제가 찾아드리겠습니다. 누구냐? 전 구조견입니다.
어디에 있는지 몰라 찾지 못하는 경우 우리가 나서 소중한 생명을 찾아드립니다. 출동! 네, 구조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잘 찾나? 저희는 구조견이 되기 위해 훈련을 열심히 받습니다. 힘든 훈련이지만 연습하고 또 연습해 실력을 쌓고 있습니다. 아이씨, 구조자. 또 다른 실력자도 많습니다. 킁킁 냄새를 맡아 나쁜 약을 찾아내는 탐지견. 몸이 불편한 장애인과 한몸이 돼서 생활하는 보조견. 들판을 누비며 적으로부터 가축을 지키는 목축견. 최고의 인기 스타 장하시는 고양이. 감사하다오, 감사하다오. 아름다운 날이다오. 우와! 사인해주세요, 사인해주세요. 우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정말 이 고양이의 인기는 못 말린다오. 동화책 속에서도 주인공, 영화에서도 주인공, 그리고 만화에서도 주인공, 여기저기 저기여기에서 활약이 대단하다. 우와, 이렇게 인기 많으면 사람들이 고양이 너무 좋아해서 막 껴안아주고 계속 같이 있어주니까 정말 좋겠다. 그건 조금 불편하다. 친구들, 몇 가지 부탁할 게 있다. 고양이는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할 때가 있다. 그러니까 억지로 안으려고 하거나 계속해서 귀찮게 하지 말아달라. 그리고 고양이는 깔끔깔끔 더러우면 스트레스 받으니까 신선한 물과 깨끗한 화장실 부탁한다. 이제 고양이의 마음을 잘 알았어. 그리고 또 하나 알게 된 건 개와 고양이는 서로 다르지만 친구들에게 사랑받고 싶은 마음은 똑같아. 서로를 이해하며 사랑하자. 워프랑 도전! 워프! 짜잔! 요 양말로 강아지가 가지고 놀기 좋은 장난감을 만들 거야! 워프! 양말의 변신! 기대하시라구! 양말, 가위, 고무끈을 준비해줘! 먼저 양말의 발끝 부분을 가위로 잘라줘. 이렇게 잡고, 오, 잘린다. 쑥쑥쑥쑥. 그다음 양말을 계속 돌돌 말아줘. 이렇게 말고, 계속 말면 도넛 모양이 나온다던데. 도넛 모양이 나올 때까지 돌돌돌돌. 오? 도넛 모양이 된 것 같은데? 오! 도넛 모양이 나왔어! 그 다음 양쪽에 고무끈을 달아줘! 고무끈을 준비하고 빼는 건가? 이렇게 꾹! 꾹꾹꾹! 얍얍얍! 반대쪽도 내가 어떻게 했더라? 이렇게 해서 쭉쭉쭉. 우와!
슝슝슝 장난감 완성! 옆으로 잡아당기면 부드럽게 늘어나서 강아지가 다치지 않아. 강아지는 물고 당기는 놀이를 하면서 화가 나서 쌓인 스트레스를 풀 수 있으니까 재밌게 놀아줘. 내 친구 야옹아, 너랑 장난감 갖고 사이좋게 놀자. 호기심 많은 강아지 워프의 오늘의 생각은? 아하! 서로 다르지만 다른 만큼 모두 멋진 친구들! 이해하며 아끼고 많이 많이 사랑해줘! 워프! 우와! 이제 거의 다 폈다! 우와, 진짜! 오늘 핀 꽃까지 우와, 아홉 송이가 피었네! 마지막까지 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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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자. 오늘의 마무리. 워프와 함께한 방송 이야기와 방학 생활 내용을 잘 이해했다면 학습 진도 체크란에 스티커를 붙여줘. 워프!